지금까지 이런 난국민은 없었다. 그의 부드러움에 터프함이 더하니 카리스마가 액션씬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회도 한치의 느슨함 없는 전개와 거친 액션에 19금 자격 또 충분했네요.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남국민님이 표현해내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거칠지만 냉정한 한지혁이라는 인물,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데요. 국정원이던 한바구니보다 나은 한지혁 요원입니다. 조금씩 속을 드러내는 진실들, 이충길이 알려주는 1년 전 그날, 화양파가 한국으로 온 이유, 제2의 의도, 그리고 백모사의 등장, 검은 태양,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럼 시동 걸어볼까요? 내 기억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선 그 녀석이 필요해. 그 놈이라면 분명히 단서를 가지고 있을 거야. 잃어버린 1년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충기를 찾아야 하는 지역은 단독 수사를 강행하고 오늘부로 이 사건에 손을 뗐으면 합니다. 일주일 정도 병가를 좀 내고 싶으세요? 유재희가 내미는 손을 잡으며 지금 선배가 하려는 일 저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위로 올라가려고요. 그녀로 하여금 이충길의 이모를 추적해 충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그의 위치 파악에 성공한다. 그 사이 지역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린웨이를 찾아 화양파가 국내에 들어온 이유를 알아내는데 중국 고위층 권력 다툼에 줄을 잘못 써 이용만 당한 화양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 화양파는 여기에 놀러 온 게 아닐 거야. 돌아갈 곳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근데 화양파가 왜 이런 일에 연루된 거지? 그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브레인이 있었어. 마이모슈라고 불리는 자야. 백모사? 그리고 알게 되는 범죄자 위의 범죄자라는 백모사의 존재. 그는 범죄자 위의 브레인이자 암막 뒤의 설계자이자 암흑가의 숨은 1인자. 충기를 대면한 지역, 1년 전 그날의 일을 듣게 된다. 지금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거야. 국정원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과 지금 바로 여기서 떠나야 돼요. 뭐? 내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서 정보가 센 것 같소. 아무래도 그들 중에 정보를 흘린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어. 황무술이 선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 명심하오. 지금부터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충길이 도망치기 전 알려주는 곧 도착할 엄청난 물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택배 송장들. 그가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낸 컨테이너에는 한 노인이 있었고 화양파가 올 것을 알기에 위치 추적 장치를 삼킨다. 화양파는 충길이 정보원임을 알고 있었고 그로 하여금 송장들이 지역의 손에 들어가게 한 것. 그렇게 지역을 유인해냈다고 생각했다, 황모술은. 지원 요청도 없이 컨테이너를 둘러본 것은 지역의 계획이었음은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아지트로 지역을 데려온 그는 약에 취해 그를 고문했고 핏줄이란 게 나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내 아들 말이야! 1년 전 그 엘리베이터의 조직원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그가 삼킨 위치 추적 장치는 알지 못한 채 그의 몸에서 찾아낸 다른 추적 장치들을 부수고서는 자기 만족 중인데 이 모든 게 지역의 계획이었으니 넌 이제 아무 가망이 없단 소리야! 이 살벌한 와중에 남국민님의 웃음은 너무 스윗하고 자기 과시욕 강한 황모술을 이용했다. 그리고 사방이 꽉 막힌 나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너는 하나 도건에 든 쥐신세인 건 마찬가지란 소리야. 저거 열어봐라. 우월감에 취해서 지역이 묻지 않아도 술술 다 불어내니 그 노인이 마약 제조 기술자임을, 어떤 마약을 만들고 있는지를 TMI 중인데 지역이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니 샛길로 빠지는 황무술을 제 길로 인도해본다. 지금 이거 네 작품 맞아? 아무리 봐도 넌 아니야. 이 뒤에서 널 조종하고 있는 인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백모사인가? 1년 전 선영에서 우리 애들 그렇게 만든 것도 결국 그놈이 시킨 짓이지. 네 부하들 그렇게 만든 게 누군지. 그게 나야. 나! 열받은 황모술은 자신이 직접 그들을 죽였다 하고 구토하는 지역에 이제야 자신이 무서워하는 거라 착각하는 무술. 지역이 추적 장치를 꺼내려는 건지는 알지도 못한 채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는 그곳을 떠난다. 추적 장치를 부숴 제이에게 신호를 보낸 지역은 화양파 조직원들을 싸그리 조자버리는데 죽어가는 충기를 발견한다. 그리고 듣게 되는 그가 1년 전
그 위급했던 순간에 국정원으로 SOS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째 국정원으로 연락하지 않았냐 물었잖소. 사실 그때 말이요. 그 사이 비춰지는 떠나는 황모슬과 함께 등장하는 백모사. 그리고 제이는 1년 전 선양에서 있었던 사건을 조사 중인데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이번 회에서 이충길은 끝까지 정보원이었음을, 황모슬이 죽은 그의 아들의 복수를 하려 했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답을 두 개 주시고는 질문을 또 서너 개 던져주셨네요, 작가님이. 동규는 왜 장광철의 휴대폰에서 나온 지역의 캡처 사진 정보를 없앤 것인지, 도진숙은 왜 지역의 CCTV 영상을 지운 것인지, 지역의 두 동료 중 스파이는 과연 누구였던 건지, 황모술이 자신의 동료들의 목을 따서 죽였다는데 그들은 총에 맞아 죽은 것이니 그의 짓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그들을 죽인 것인지, 그리고 계속 그의 악몽에 등장하는 그 어린아이와 그 집은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충길이 죽어가며 지역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지, 어째 리스트가 자꾸만 길어지는 듯한데요. 사회는 어떤 답을 주고 또 어떤 질문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